하루 종일 대표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검사 표적감사 감사원 사무처 입법행위 진상규명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어경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국정농단 수준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이어오며 정권 친위부대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감사원의 입법 부닥 행위들을 국민께 보고하고 바른 역할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주민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사위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소병철 법사위 간사님 오셨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우선 이 법사위원들께서 이번 국정감사 때 우리 소병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법사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 부각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었고요. 특히 오늘 주제가 된 감사원 관련돼서 매우 그 심각한 사안들이 법사위 국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고 또 여기에 부하 내동하는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태로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한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의 기강을 세워야 하는 감사원이 도리어 권력의 하수기관이 되어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이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감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조작, 왜곡 등 기존 감사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최재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감사원이 이렇게 허물어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억지와 거짓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소병철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당 법사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감사원의 국기문란, 감사농단 행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의 하수기관이나 정치보복의 감사원이 아니라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원의 일탈행위,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들께서 어제 제기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언론인들께 알려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용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감사원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어떠한 일이 그동안 일어난지를 한번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민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제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서둘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갑자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계속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서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그동안 감사원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저희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최고위층의 내부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제보라는 건 이제 권익위 차원의 내부 제보겠죠. 심지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제보자와 행시 동기냐는 박범계 의원님의 질의에 동기다. 가슴 아픈 제보를 했다. 누구한테 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제보자가 권익위 관계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체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위증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쏠린 시선을 서둘러 돌리기 위해 최초 제보가 국회라고 말을 바꿨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감사 사주를 받았다 고백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데 저희 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국민의힘을 통해서 일정 정도 감사에 대해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해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도 새 정부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모렴치라며 온갖 모욕적인 발언으로 사퇴를 강요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끝내 사퇴하지 않자 감사원에 감사를 사주해서 먼지털이식 감사를 진행하게 한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 위한 정해진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 은밀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제보하고 착수하겠다면 이것은 감사 제보가 아니라 감사 사주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원 75년 역사상 이런 감사원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기관인 감사원마저 무너져버린 것 아닌가 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감사 사주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소병철 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소병철 의원입니다. 어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6분을 저희가 증인으로 신문을 했습니다. 방금 원내대표님과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 들어서서 감사원이 통상적인 감사보다는 전 정권 찍어내기 위한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몇몇 사안들은 저희가 의구심만 있고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던 중에 마침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그 감사 시작도 이상한 경로로 시작이 되었고 진행도 편파적이었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감사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중에 한 분인 조은석 감사위원께서 감사원이 정해놓은 결론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서부터 일의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우리 조은석 감사위원을 상대로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3시간 가까이 치열한 신문 끝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차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편파, 정치보복 감사 이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지금 모든 감사원의 역량이 전 정부 그리고 찍어내기 감사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진상을 아시고 감사원의 이러한 정권 그야말로 하수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막아내지 않으면은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장이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원 이런 발언을 해서 법사위원장도 아연했습니다. 이제 감사원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희는 어제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차례로 말씀드리고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 권칠승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열람 버튼 삭제 또 결제 패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위원회의 다수가 시행된 최종 감사 보고서를 동의하였다고 했으며 조은석 주심위원 관련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최달령 감사원 제1사무처장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열람 버튼 삭제에 대해 오후 전자결제 등재 후 주심위원이 열람 결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논의 실행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버튼 조작 실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계자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열람 버튼 조작은 조은석 주심위원이 열람 결제를 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제1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등의 모의로 사전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6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사보고서의 패싱 결제를 전산 조작을 통해 실행했습니다. 6월 9일을 넘길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는 조은석 주심위원뿐 아니라 다른 감사위원도 패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으면서도 결제하지 않았다며 조은석 개인 문제로 치부한 감사원의 주장과 달리 이번 주심 패싱 논란은 조은석 주심위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3명의 감사위원이 시행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최재 감사원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이에 최재 원장이 시행 중단을 시도했으나 이미 시행되어 중단이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감사 보고서에 동의했다는 다수의 감사위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까지 나왔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사위원을 패싱하며 각종 불법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구의 지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시선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영배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전에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감사원 법상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감사위원들이 그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보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패싱되고 그 감사 결과 보고서가 시행되었다는 것이 어저께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했던 이 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행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단 하나 큰 문제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제 아까 6월 9일 아침에 그때는 그겁니다. 6월 8일 날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6월 9일 날 아침에 이제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어제 확인된 것은 6월 9일 오전에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감찰 TF가 이미 구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감찰이 있게 된 계기가 이 열람 버튼을 열람을 하지 않아서
열람 결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연이 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방해되는 뭐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 조은석 위원이 감사원 역사상 최초로 감찰의 대상으로 되고 심지어는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가 되게 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때까지 그 조은석 위원이 그 감사 그 보고서 결재를 미루고 열람도 하지 않았던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감찰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9일 오후에 이제 발생했던 상황들 이후에 TF가 결정이 되었으면 그 설명이 합당한데 어제 답변 과정에 최달령 감사관 그리고 조은석 위원 등의 답변 과정에서 이미 6월 9일 아침 오전 중에 이 감사 TF가 감찰 TF죠. 감찰 TF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감찰 TF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를 하였고 중간에 심지어 감찰 TF의 핵심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수사 요청을 반대하자 갑자기 교체를 하고 그 이전에 전현희 감사위원장을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를 주도했던 특조국 국장이었던 이름이 무슨 숙동이죠? 김숙동 맞습니다. 김숙동 특조국장이 TF에 긴급 투입된 사실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김숙동 특조국장은 전현희 감사위원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감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감찰의 대상자가 오히려 감찰을 주도하고 시행했던 점에서 보자면 셀프 검증이자 이해충돌 감찰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이번 감찰의 시행 과정 그리고 팀의 구성 과정 그리고 그 감찰의 결과 내용의 작성 과정 등에 대해서 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전현희 보고서, 이 보고서가 과반이 반대했는데도 그대로 시행되고 발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소한 4명이 찬성을 해야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일 6월 9일입니다. 오후 4시 반에 3명의 감사위원이 최재희 원장을 찾아가서 보고서 공개를 늦춰달라, 하지 말아달라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왔던 조은석 감사위원, 조은석 감사위원까지 포함하면 4명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최재희 원장도 이야기를 듣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개를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무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처가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전현희 보고서를 공개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 심지어 이미현 감사위원도 패싱당했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감사위원입니다. 이 이미현 감사위원이 6월 9일 당일 사무처가 마련한 보고서를 보고 어라, 다섯 곳은 고쳐야겠네 라고 해서 다섯 곳을 고치라고 사무처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가 세 곳만 고치고 나머지 두 곳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애초 원한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면 감사위원은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다섯 곳을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세 곳만 고쳐진 것을 나중에야
이미 다 시행되고 공표된 이후에 나중에야 설명을 들었다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위원도 이렇게 패싱을 당했습니다. 이건 언론사로 따지면 데스크가 이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에게 기사를 고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데스크의 요구를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송에 내보내거나 신문을 찍어댄 것과 유사한 일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원 출입기자들로부터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감사원 출입기자들의 말이 그 6월 9일 당일에 낮 12시 53분에 출입기자들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는 뭐냐면 전현희 보고서가 오후 4시에 발표가 되니 기다려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시 53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사위원 7분이 보고서를 받은 게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기도 전에 이미 사무처는 다 그냥 밀어붙일 테니까 기자들 기다려달라, 4시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이건 조은석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위원들도 다 패싱을 당한 겁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 사무처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자신들이 오전에 작전을 짜놓고 그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수처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무겁게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진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법사위원들 전체 의견들이 이제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느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제 그 조은석 감사위원을 비롯한 일반증인들의 증언과 진술 과정을 들으면서 진짜 어젯밤에 굳게 닫혀 있던 감사원의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찍어내기 위한 시도가 가로막히니까 뭐 그 최재의 유병호 감사원이 그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또 그 이 만행을 덮기 위해서 세상에 거짓 TF까지 만들어서 조은석 감사위원을 그야말로 조리돌림 했구나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저 김의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패싱이 조은석 감사위원 혼자가 아니에요. 최소한 복수, 그리고 다수의 감사위원들이 나도 몰랐다, 이거를 직간접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찰 TF를 만들었는데 조은석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어디에서도 이 TF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인사발령도 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사병화된 거죠. 감사원이 유병호의 사병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 개별 무슨 돌격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6월 8일에 그 간담회가 공적 성격이라고 하는 점도 어제 확인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람 각각 그 감사위원들이 열람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만들어진 말들이, 합의들이 합의되지 않고 오히려 지시받은 사항을 관철하려고 했었던 불법적이고 잘못된 행위가 더 문제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조은석 감사위원이 했었던 그 많은 말들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면 사실은 감사원 전체가 불법과 극단적 정치적 편향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
어제 감사원의 그 국정감사 결과는 이 단순한 감사원 내부의 의견 대립이 아니고 저는 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저 뒤에 앉아있는 나머지가 다 감옥 가든지 그래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감사원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왜 이렇게까지 전락했는지 누구에 의해서 하명을 받고 어디에서 사주를 받아서 이런 식의 국기문란 행위가 감사원 내 판을 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될 시점이다 이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첫째는 공수처에 요구하는데요. 그 유병호 사무처장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지 마십시오. 지금 어제 드러난 상황대로 보면 지금 감사원 내에서 어떠한 증거인멸을 하고 자료를 폐기하고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출석 거부하고 조사 거부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원내 지도부에게 국정조사에 대한 그 요청을 드립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할 일은 공수처가 하되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서 어젯밤에 드러나지 못한 나머지 진실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의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붕괴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원 내부의 질서 붕괴를 확인했습니다. 헌법상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식입니다. 우리 감사원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행정각부의 원오브댐이 아닙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감사원과 관련돼서는 98조 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5인에서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항,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국은 감사원 사무처는 사무기구에 불과합니다. 감사원의 권한을 가진 헌법상 구성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감사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감사원장이 좌지우지하는 이 조직이 감사원의 헌법상 구성기관들인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을 완벽하게 패싱하고 감사위원들의 결정사항과 전혀 다른 형태의 시행문을 시행을 해버리고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듯이 압수수색 절차에 통해서 수집돼야 될 자료들을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해서 무단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런 행태가 여러 차례 자행됐음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1년 반 전부터 감사원 감사는 도대체 누가 하느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원이 철저하게 타락했다. 감사받지 않는 기구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감사원의 질서 붕괴 문제는 공수처 등 외부기관을 통한 수사 그리고 우리 국회의 지속적인 고강도의 감사를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질서를 바로 잡는 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들은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다시 쓰신 기회인데요.
아침에 최고위에서 이 표적감사 관련해서 법적 대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일정 같은 게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사위원장 소병철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법사위원들이 어제 있었던 내용을 언론에 발표해드리는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어제 증인 6명을 불러내기까지는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법사위를 정회하고 복도에서 3번 기자회견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증인 6분이 나왔습니다. 증인 6분이 나와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원이 어떻게 지금 불법 부당한 감사를 하는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우리 법사위원들은 원내 지도부에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지금 한 건만 봐도 지금 이렇게 위법 부당한데 지금 수많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들은 얼마만큼 많은 위법 부당이 있겠는가.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원내 지도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어제 6명의 감사위원, 그중에 이제 주로 조은석 감사위원 한 분이었는데요. 신문 과정에서 보면은 온갖 불법 탈법이 다 백화점처럼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감사의 시작, 진행, 결과 취합 과정에서 백과사전과 같은 이런 불법이 있다면은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은 우리나라 100만이 넘는 공직자들을 감찰하고 직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원내 지도부에 국정감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 아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여러 가지 불법이 나올 겁니다. 드러난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서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가 진행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거고요. 아까 박주민 수석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미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좀 적극성을 갖고 해달라. 그러니까 기존에 드러났던 사실 외에도 추가로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원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저희가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 안을 준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쯤에서 마치고 홍익표 원내대표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원이 지금 계속 무리하게 원래 감사원의 감사의 기본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는 되는 건 아니니까 밑에 산하기구 기관이긴 하지만 좀 독립된 사무를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근데 최근에 감사원의 주요 업무가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논쟁적인 정책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시작은 최재형 전 원장 시절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문제, 조기 폐쇄도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노후 원전이었기 때문에 폐쇄되는 과정을 무리하게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면서 당시 감사위원들의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당시 최재형 원장이 그걸 했고 이후에 정치권에 뛰어드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감사원이 매우 정치화되기 시작했고 그 롤모델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모르겠습니다. 그 여당의 공천을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이라는 그 굉장히 그 막강한 권한과 국가 그 행정 전반에 대한 이 독립된 기구로서의 헌법기관의 그 어떤 명성 그 명예와 자존심을 헌신착처럼 버리고 이렇게 정치 이 권력에 앞장서서 자기 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이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번 그 잘못된 행태가 드러난 것처럼 내부의 모든 절차를 감사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감사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가 사무처 중심으로 사무총장과 그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훼손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로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자...